블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네, 정시선 잘 지켰죠? 신호 바뀌었습니다. 정상대로 교차를 통과합니다. 제한속도 60이네요. 저 앞에 119 구급차 가고요.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. 녹색 신호. 어, 뭐야? 이런. 아니, 저 빨간 차. 아, 저 차가 멈춰 있었나요? 멈추는 타다가 들어왔나요? 내 신호 보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빨간 차 갑자기 달려들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비보좌회전. 상대차는 비보좌회전. 블박차는 정상적으로. 비보좌회전은요, 차가 안 올 때 좌회전 할 수 있는 거죠. 차가 없을 때, 녹색 신호이면서 차가 안 올 때 할 수 있는 건데, 저렇게 달려들면, 블박차 입장에서는 저 차가 비보좌회전인지 아니면 생차배기 신호위반인지 알 수 있나요? 블박차 입장에서는 완전한 신호위반이랑 똑같은 거죠.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 80대 20이랍니다. 그래서 무진장 억울하대요. 돈도 돈이지만, 아니, 내가 뭘 잘못했어요? 왼쪽은 빨간 차를 붙이고, 오른쪽은 저 신호기, 요 기둥하고 붙여갖고 차 폐차했대요. 근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?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. 잘못 없죠? 100대 0이죠? 근데 보험사는 왜 80대 20이라고 그럴까요? 그 이유는 이 책입니다. 요 파란 책. 이 파란 책에, 파란 책 몇 페이지냐면은 157페이지. 도표 213-1. 여기에 비보좌회전은 80대 20이다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보험사 직원들은 이 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 우린 그렇게 배웠어. 비보좌회전 80대 20이야. 여기 봐. 그리고 90대 10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. 현장 과실 있을 때는 그래 10% 플러스 시켜. 90대 10까지 가능해. 근데 100대 0은 여기 없어. 그러면서요. 80대 20이야. 참 이 파란 책 이거 버리면요. 보험사 직원들 몇 대 몇인지 몰라요. 보험사 직원들 이거 찾으세요. 어, 이게 비슷한 게 어디 있지? 아, 도표 몇? 비보좌회전은 100대 0입니다. 직진차가 저 앞에서 들어온 차를 보고도 어딜 들어와! 그러면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그냥 들어왔다든가 또는 과속해서 뭐 보고도 못 피했다라든가 또는 줄줄이 비보좌회전하는데 거기에 그냥 밀어붙인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직진차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죠. 하지만 정상도 들어갔는데 갑자기 동시에 들어오면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? 아, 이제 이 책 중에서 쓸만한 것만 보고요. 비보좌회전 그거 버리세요. 버릴까요? 안 버리겠죠? 그리고 분심위에서도 80대 20이에요. 예, 보험사 직원과 분심위에서는 80대 20입니다. 이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. 법원에서는 이 책 안 봅니다. 그래서 법원에서는 100대 0이에요. 근데 분심위 같은 사건들은 가끔 가다가 판사들이 분심 그거 그대로 판결하는 경우가 있어요. 소액 사건은. 일부 판사들이 답답한 현실이죠.